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 장은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귀한가?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삶이 보장되어질 수 있다면, 무엇으로 나의 삶이 보장될 수 있어요?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그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장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을 붙들으면 우리 인생은 보장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껴놓고 무엇으로 내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내가 정말 보장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보장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거예요. 건강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생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이 무슨 평안하고 순탄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말씀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그의 생애는 다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심령이 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떠냐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자기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결국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세상의 풍조가 자기 심령을 강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한 거에 그 뜻을 두고, 그리고 정말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낭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정말 그 복음의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면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이 생각은 애굽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다 거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도 없지요. 그리고 결국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채워진 사람은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심령은 말씀이 항상 자기를 이끄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말씀으로 모든 환경, 역사, 그 모든 사건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말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환경에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뭐 진보나 보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행동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잘못해서 이것들 다 죽여야 돼, 이것들 다 싹 없애버려야 돼, 이것들 완전히 다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다 박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사권과 기소권 다 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거 다 엎어버려서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해야 돼. 이거 안 해줘? 그래, 그러면 단식해. 그리고 그래 죽자. 이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아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쪽으로 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다. 정말 잘못은 잘못이고 그런 부분들은 법이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그 법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검사도 있고 법원도 있고 다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단 맡기자. 그리고 모든 우리의 건의사항들을 그 법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맡겨주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된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빨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말 이 일이 빨리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정말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대로 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법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할 것이고 빨리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어느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그런 마음이 아픈 건 알지만 일단은 마음의 진정을 가지고 그렇게 법에 맡기자 하는 쪽이 있어요.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된다, 너나 나나 다 책임이 있지 누가 누구만 책임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일이겠느냐, 정말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에 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진 이런 병폐와 모든 것들 이거 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 정말 먼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그러한 정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참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뭘 고민을 하고 계셔? 뛰두르고 나갈 거예요? 단식할 거냐고? 아니면 뭘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정말 질질 끌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백성들이 정말 국민들이 하나 돼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성금이라도 좀 걷어가지고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법이 알아서 그건 집행을 할 거고 다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그 학생들 지금 치유받아야 될 학생들 또 살아난 학생들도 굉장히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 아이들도 정말 잘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제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걸 해줘야 되는데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가정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일이 지나도록 그 가정은 쑥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신병자들이 다 생겨지고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 하나 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서로 여야는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는 그게 뭐
유가족들을 위한답시고 같이 단식하고 계속 법 하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까지 지금 수백 가지의 법이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법안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단체들이 많은지 압니까? 이게 빨리 통과돼야지 이거 사업도 하고 이거 뭐가 될 텐데 하는 것이 수백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적혀놓고 그냥 띠만 들고 세월호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걸 뭐가 해결이 돼?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을 해서 유가족들이 거기에 또 같이 참여해서 한들 뭐가 해결이 되냐고요? 그 증거, 예를 들어 증거인멸 다 시켜버리고 나 모릅니다. 나 몰라요. 나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죽이시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백성들도 다 등을 돌려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정으로만 대체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꼭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아,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니까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회개해야지, 그래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딱 그 부분을 해석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나놓고 나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이용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반드시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제 시편 119편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하면서 정말 우리도 말씀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참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냥 젖어 살아셔야 돼.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축복, 첫째는 인생의 여러 장애물 앞에서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오늘 이 165절, 오늘 보면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그 시작.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장애물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장애물이 생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아 목사님 나는 진짜 장애물이 없네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야. 근데 정말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주의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주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전을 그러면 장애물이 더 생겨. 내가 좀 이제부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 장애물이 더 생기는. 아 이제 이번 주부터 내 금요 집회 내 꼭 가야지. 진짜 내 가야 돼. 이번부터 그냥 금요 성령 집회 꼭 가야 돼. 그랬는데 오늘따라 중요한 손님이 계속해서 계속 전화오는. 오늘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이 두 분 계시다니까. 그것도 장애물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장애물이라니까. 아 이거 오늘따라 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조금만 자고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고 있다니까. 이게 장애물이라니까. 이 장애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을 수 없다니까. 근데 이러한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은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어선다면 더 이상 나에게 장애물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장애물은 내가 이걸 걸려 넘어지니까 이게 장애물이에요. 내가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건 장애물은 있지만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할렐루야. 자,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애물이 없죠. 장애물이. 네, 장애물이 없어. 뭐 또 거기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여튼에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면 그럼 장애물을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바울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를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가뒀지만은 그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 없으면은 항상 환경 가운데서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 가장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 낙심이에요. 좌절,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뭐냐? 나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무슨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는 않을 테니까 마귀가.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면 금식으로 들어가니까 뭐 마귀가 뭐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예. 뭐 무슨 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런 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그냥 없으면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니까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공격 안 되는데 이 낙심시키는 것이 내가 믿었던 거,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 그래도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로 말씀을 깨닫고 좀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해서 이제 결혼까지 시켰으면 적어도 이제 이 정도 자기들이
이제 장성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부모로서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는데 결혼까지 했는데도 똑같이 그냥 어린애 같은 짓을 하면은 결국은 야, 너는 어느 때까지 진짜 철들을 거냐? 그랬을 때 부모는 때로는 이게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가 제일 기쁘냐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진짜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확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그 성숙한 성도가 됐을 때가 제일 보람이에요. 제일 그때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교회 왔을 때는요 제가 예수도 잘 몰랐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참 너무나 행복해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럴 때가. 그럴 때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 또 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제일 기쁠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제일 기쁩니까? 캐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평안을 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받을 때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막 너무 그 이 영혼의 만족감, 이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천하가 내 거라니까 그냥 천하가. 그리고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야.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함이 있는데. 그 평안함이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난 너무 속상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어떻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잖아 우리가. 우리 그냥 바람은 한 100살까지 부부가 그냥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정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 생명의 문제는. 아니 누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의 삶에 이 고달픈 피곤한 힘든 그런 문제가 생겨질 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냐는 이런 부분들이 장애물이 생겨지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평안함이 임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함 밖에는 다른 해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집사님 정말 제가 위로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래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요 위로가 안 된다니까. 목사님이 당해보세요. 목사님이 당하시면 평안하세요 이런 말 나오세요. 왜 나보러 당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더
너무 우리 가정을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와, 제가요 정말 위로해러 갔다가 너무 위로를 받고, 야,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그 성도가 자랑스럽고요. 너무는 때로는 제가 병원의 신방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니까. 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평안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얻을 수 밖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독하게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성경 읽으셔야 되고, 아, 뭐 진짜 짜증나고 너무 시험 들어도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그대로 전도서 큐티 하는 거 그거 그대로 매일같이 큐티 하셔야 되고,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 나와야 된다니까. 아, 진짜 나 예배 가기 싫어.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왜? 일단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도 잘 안 되죠. 입도 안 떨어지죠. 기도도 잘 안 되죠. 하,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래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아,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이 없게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매일같이 큐티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네요. 마음의 평강.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행복한데 여러분은 그렇게 행복하구나. 행복해. 행복해.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 다른 어떤 것으로 제가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모든 좋은 환경이라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평안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얻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 그렇게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그 사역자가 됐는가, 참 놀랍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다.
가장 애독한 것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참 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실망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그냥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세계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말씀 속에서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이 본문 17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를 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제가 대신 읽어줄 수도 없어요. 큐티하는 거는 대신 큐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내가 대신 여러분 대신 먹을 수 없잖아요. 먹으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부딪혀올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그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예배를 드릴 힘이 생기고 기도를 할 힘이 생기고 찬양을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력이 없거든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예? 결국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부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해보세요 살아나나, 세상적인 말 많이 해보세요 살아나나, 계속 죽어요. 아 그냥 너무 오염된 것 같네. 오늘도 스키 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너무 참 잘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잠깐 보여줬잖아요 여기. 아 머리가 아픈 거야. 세상을 잠깐 보여줬잖아요. 저렇게들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뭐 우리는 아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 저도 그런 속에서 살았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이런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구별된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자랄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 온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또 금요일날 나와서도 봉사를 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영혼의 힘이 없으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이 육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멀리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좋은 베네핏이 있어요. 뭐냐면 멀리서 오시니까 계속 테이블 듣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어떤 분은 벌써 그냥 지난주 설교 테이프 한번 벌써 다 들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 테이프 쫙 들은, 그러면 마태복음 쫙 한 권 그냥 끝나. 그럼 교회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분은 2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멀면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플로톤의 5분 거리에 사는데도 여기까지 오는 게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오늘도 또 가야 되느냐? 진짜 오늘도 또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자주 가야 되냐?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여기 교서 오신 분이 있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막 LA 저 멀리서도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 오시는 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생겨져야 돼. 힘이 생겨져야 돼. 여러분, 말씀에 의심이 생겨지고 자꾸 죄의식이 생겨지고 죄책감이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낙심되고 자꾸 실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의심이 생겨지고 자꾸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계속 핍절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자기 심령에 비숫같이 꽂혔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아,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 사해 주시는 이 확신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답니다.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에 내 영혼이 기뻐하며 힘을 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딱 생겨요. 그래,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래, 나는 자유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 영혼이 막 그냥 얼마나 사기가 충천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169절에서 110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 다음에 17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를 구출을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먼저 하나님 꼭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는 말씀을 보내사. 예, 말씀을 보내신다니까요.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참 자유함이 생기면 쫙 그래 맞아,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막 매달리는 이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발. 여러분 아무리 이게 참 신기하죠. 보세요, 환경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안다고. 아,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아, 시험 들었으니까 기도하셔야죠. 다 알아요. 그거는 목사님도 알고 성도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지. 기도만 되면 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지독하게. 내가 이번에도 어느 그 암 환자 되시는 성도님 만나서도 절대 지금 식이요법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식이요법을 한다고 돼. 어떻게든지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돼. 뭐라도 잘 드시고 기운을 내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시험 들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고 다 힘들. 그럴 때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몸살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식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운을 차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 기운을 차리고 나서 보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야.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막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경을 싹 바꿔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정말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에 힘이 있습니까? 이 영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까? 오늘 밤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혼의 힘을 얻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